전체 인구 중에 노인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7%를 넘어서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거죠. 오는 2017년에는 고령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또 2026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시작됩니다.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된다는 말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는 노인 부양비를 보면요. 2005년 12.96명에서 2015년 올해죠. 18.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장 두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2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 부담이 심각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 치매의 실태를 설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임 씨의 어머니. 그런데 6년 전부터 크게 화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임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치매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지난해 혼자 집을 나서다 길을 잃고 심지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되자 임 씨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였습니다. 혼자 이렇게 막 관리를 안 하면 막 계속 여러 번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잃어버리고 또 먹고 조절이 안 돼갖고. 치매는 뇌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과 언어 능력, 감정 조절, 운동 능력 등 모든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성격이 갑작스럽게 변했다거나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자극적인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약 62만 7,500여 명. 전체 노인 가운데 9% 이상이 치매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점. 2013년 기준 600만 명가량인 노인 인구는 2024년에는 약 900만 명으로 60%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57만 명에서 101만 명으로 77%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6년 뒤인 2030년에는 7명 가운데 1명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환자는 60세보다는 70세, 80세 이상의 초고령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단순 6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인 고령화 속도보다 70세, 80세의 초고령 인구 증가율이 더 빠르기 때문에 치매가 노인에게만 발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최근에는 60대 이전에 발생하는 초록이 치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8년 2,600여 명이었던 40, 50대 초록이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4,100여 명으로 약60% 증가했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누적과 술, 담배 등이 뇌에 무리를 줘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치매의 덫. 고령화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